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목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으로 모더파이드 브로스트룸 MBO 수식으로 수술을 한 환자분들의 이제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술하고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실 때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계실 거예요. 반기부스를 하고 소독도 이제 두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주로 수술방에서 핏줄을 하나 꼽아놓고 이제 실로 꿰매는 것보다 이제 테이프로 해가지고 흉터를 좀덜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상처를 열어봐요. 그래서 핏줄을 이제 뽑을 그날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피가 잘안 나와요. 그때 테이프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본드가 있어요. 피부 접착제. 그러니까 나일론으로 꿰매면 꿰매는 부위에 이제 흉터가 남는데 꿰맨 자체로도 흉터가 남는데 그런 걸안 남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소독도 가볍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붓기도 빠지면서 피도 안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통기부스로 바꿔드립니다. 통기부스는 매우 간단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개발한 특수한 통기부스 방법인데, 그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통기부스 왜 해야 하는가, 반기부스 왜 해야 하는가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 아, 나는 이렇게 통기부스를 하는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그 통기부스를 하면서 저희는 걷게 하십니다. 그냥 막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그냥 살살 걸으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은 한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 저울에 내 발을 올려놔서 꾹 저울을 눌렀을 때내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압력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기부스 한지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정상적인 보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통기부스 기간은 어느 정도 되냐면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스 며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3주에서 4주, 3주 또는 3주에서 4주 사이. 그리고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장한 남자분들은 한 4주 정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면 이렇게 좀 발목을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해놓거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도 통기부스를 하실 때도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 운동은. 발가락 운동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고 이제 통기부스를 풀고 나면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는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형강박 운동하고 비골근 강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에도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이게 제 발인데요. 발입니다.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이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통기부스를 해드리거든요. 통기부스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뒤꿈치 빼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편한데요.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나중에 발목 제어를 잘 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도 발을 위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이쪽으로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안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비골 근육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척성 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 비골근이라는 게 접질리는 걸 예방하는, 방지해주는, 이렇게 접질리는 걸 방지해주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접질리지 않게끔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도
이 운동 10초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TV에서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보실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지금 키보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10초 쉬고 10초 쉬고 물론 안 움직입니다. 발목이. 예, 키보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겁니다.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그리고 사실은 서 있으시기도 서 있으실 수 있게 기부스도 해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펴셔도 되고 이렇게 외발로 이렇게 외발로 서는 연습도 하시는 겁니다. 균형 잡는 운동 기부스를 한 상태에도 가능하시면.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물리치료니 운동치료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초 쉬고 10초 쉬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외발로 이렇게 서는 연습 하시고 발가락 운동을 하시고요. 이게 환자분들께서 기부스 하고 있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